전 세계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없다. 다만 밖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가 예수님께 경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추운 겨울에는 밤에 양을 방목할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대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일 아닌 태양신 탄생일. 크리스마스는 고대 이교도들의 태양축제에서 시작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제전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대 로마에서는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투르날리아 축제가 있었다. 이 축제는 빈부귀천의 구별 없이 환락에 취했고 선물을 주고받았다. 아니 이럴 수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12월 25일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로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었다. 로마 가톨릭은 태양신 미트라 신앙을 깨뜨린다는 구실로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만들어 축제를 즐겼다. 마호메트의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킨다 해도 무슬림의 신앙을 깨뜨릴 수는 없지 않은가.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은 변명일 뿐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교도의 나무 숭배에서 유래되었다. 붉은 옷을 입고 썰매를 타는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 광고에서 유래되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서 살고 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354년 이후다. 354년 이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킨 적이 없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며 성경에서 기원한 것도 아니다. 태양신 탄생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바꾼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사람이 만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교도의 규례대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역사가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시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주장해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다.